아냐고 물어보니까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.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라고 했고 성인이 돼서도 가끔씩 이것도 맞긴 맞나 봐요. 네, 근데 마지막으로 채 씨를 만난 게 3개월 과정에 제가 19년 전에 잡았던 범인의 이름이 떡하니 나와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. 19년 전이요? 그때 검거한 범인의 재미도 처음 상황에서 칼 뿌리면 안 돼요. 근데 어떻게 사진까지 보여주는 거예요? 그 혹시 개편이라고 들어보셨죠? 네. 개편 알죠. 재미있었으니까 막 판돈 좀 떼어주는 거 그게 편이라고 하잖아요. 설마 그 개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? 그래서 그 사람을 가져가겠다고 하다가 한 사람이 건강한 주방에 들어가더니 제
이제 꼬리꼼수 한 번 더 온다. 꼬리꼼수. People in therapy are often there to deal with people in their lives who won't go to therapy. I have a job, it's actually quite fulfilling, though my hairline is thinning. I barely do anything else. I read self-help books, I do my